자, 보도록 할게요. 13-2번 항공 13-2번 13-2번 볼게요. 나머지 정리요. 목을 다시 나누는 거가 나와요. 자, 다항식 fx를 문제 보세요. 13-2번. 다항식 fx를 x 더하기 1로 나눴을 때 목은 예고, 나머지는 예고. 또 x-1로 나누었을 때는 나머지는 예고. 그렇죠? 뭐 그런 말을 하네요. 그러면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뭐예요? fx라고 하죠. fx를 뭐로 나눈다라고 그랬지, 그지? 맞아요? 뭐로 나눈다고? x 더하기 1로. 문제 그대로 쓰는 거예요. x 더하기 1로 나누었더니 목도 qx라고 주어졌어요. 그죠? 맞아요? qx고 나머지가 뭐라고요? 2라고 했어요. 맞죠? 그럼 여기다 더하기 2 하면 되나요? 맞아요? 이렇게 하면 되죠. 또 x-1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4래요. 뭐라고요? x-1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4래요. 우리 x 더하기 1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1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근데 뭐라고? 얘를 또 이렇게도 쓸수 있는 거야? 이렇게? fx. 뭐라고? x-1로 나누었을 때는 몫은 틀려질 거야, 조금. 그지? 나머지가 뭐라고? 잘해요. 맞아요? 이때 목을 이때 목 QX 얘를 얘기하는 거 얘는 아니야. 그지? 얘를 X-1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구하래. 얘를 얘야 얘가 아니야. 응?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써먹어 봅시다. 얘를 x-1로 나누었을 때 여기다가 1을 q1을 구하라는 거지. q1을, 그지? 맞아요? q1을 구하라는 거야. q1을 구하라는 건데, 자, 우리 뭐 f-1이 2라는 건 알고, 그지? 우리 f 뭐예요? f1이 뭐라는 거예요? 4라는 거죠. 맞아요? F1이 4라는 게 주어졌어요. 자, 우리 여기에다가 한번, 여기에다가, 왜? 얘로, X-1로 Q를 나누었을 때 나머지니까 Q1 구하라 그랬으니까 어차피 여기다가 이걸 한번 넣어볼게요. 여기다 넣어볼게. X 대신. 넣으면은 얘는 뭐가 돼요? F1이 되겠죠? 그죠? 2를 넣으면 X 대신 여기다 넣으면 1 더하기 1이 되지? 맞아? 2가 될거 아니에요. 여기다 1 넣었으니까요. 얘는 Q1이 될 거고요. 더하기 2가 될 거예요. 얘가 뭐라고? 4. 맞아요? 4라며. 자, 2가 되고요. Q1이 되고요. 더하기 2가 돼요. 얘 양변을, 그지? 양변을 빼기 2 해주면 어떻게 돼요? 2는 2q1 이렇게 되죠? 맞아요? 여기도 빼기 2 해준 거야. 좌변우변을, 그지? 양변을 2로 나눠지면 어떻게 돼요? q1은 뭐가 돼요? 1이 되죠? 맞아요? q1은 1이 돼요. 뭐야? 나머지 정리에 의해서 QX를 X-1로 나눈 나머지는 뭐가 되는 거야? 1이 되는 거야.
맞죠? 이게 답이죠? 맞죠? 쉬워요. 13-3번 보도록 할게요. 자, 거듭제곱 형태가 나오네요. 다항식 x의 24승을 x-2로 나누었을 때, 목을 qx라고 해요. 또 qx를 또 제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는 뭐냐라는 거네요. q4를 구하라는 거네요. 그죠? 맞죠? 자, 지금 x-2 1차식으로 나누면 나머지는 뭐가 돼요? 상수가 되겠죠? 상수. 자, 우리 fx가 뭐예요? x의 24승이 fx에 해당이 되겠지? 다항식이라며. 맞아? 얘가 fx잖아. 맞아? 걔를 뭘로 나눠? x-2로 나눈대요. 몫을 뭐라고 그랬어? qx라고 했어요. 문제에서도 나왔어요. qx라고. 그죠? qx가 돼요. 나머지가 뭐라고? 이건 문제에서 안 주어졌어. 그지? 그런데 R은 뭐가 돼? R은 상수가 되겠지. 이거는 문제 없으니까 이걸 우리가 써줘야 될거 아니야. 그지? R은 상수가 되는 거야. 1차식 아니야. AX 더하기 B 뭐 이런 거 아니야. A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이런 거 아니야. 왜? 1차로 나누면 상수가 되는 거야. 그죠? 맞죠? 1차로 나눴기 때문에. 자, 우리 얘로 나누었을 때 이거니까 우리 양변이 x는 1을 x는 2를 대입해 볼까요? 그럼 여기 0이 될거 아니야? 2의 24승이 돼요. 그죠? 2의 24승은 뭐가 돼요? R이 되겠죠. 맞나요? 어? 얘 2의 24승이네. 맞아요? R은? R은 2의 24승이에요. 그럼 이걸 다시 써볼까요? x의 fx를 다시 써볼게요. 24승은 x-2의 q의 x에 더하기 2의 24승이 되는 거야. 맞죠? 맞아요. 여기까지 썼어. 근데 우리 qx를 뭐라고 그랬어요? qx를 x-4로 나눈 나머지 를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Q4를 구하라는 거지, Q4. 그죠? Q4를 구하면 되는 거죠? 우리는 양변에 뭐를 해야 되겠어요? X 대신 양변에 X는 뭐를 대입할 거요? 4를 대입할 거요. 그죠? 걔를 구해야 되니까. 4의 24승은 여기 4 빼기 2 하니까 2가 되겠지? 2 곱하기 Q 4가 될 거예요. 그죠? 더하기 2의 24승이 될 거예요. 그쵸? 얘를 일단 1로 넘겨볼까? 4의 24승 마이너스 2의 24승이 되겠죠? 그죠? 는 2배의 q의 4 이렇게 될 거야. 양변을 2로 다 나눠줄 거야. 2로 나눠줄 거야. 그지? 2로 나눠줄 거야. 우리 거듭제곱을 우리 6학년이에요. 6학년이라서 설명하는 거야. 얘는 뭐라고 할수 있어? 아니, 2의 2승이죠, 4는. 맞아요? 그거의 24승이지.
맞아? 맞아요? 그럼 요두 개는 어떻게 한다라고 그랬어? 2랑 24와의 관계는 뭐야? 이거는 뭐예요? 이게 요게 몇개 있는 거야? 24개 있는 거지? 이게 24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이렇게 해볼까?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해보자. 2의 이거에 요거는 어떻게 돼? 이건 4 곱하기 4 곱하기 4지. 16 곱하기 4는 64잖아요. 그죠? 64는 얘 뭐예요? 2, 3은 6, 3은 2의 6승. 2를 6번 곱한 거야. 2를 6번. 그죠? 2를 6번 곱한 거예요. 4를 3번 곱한 거야. 4 곱하기 4 곱하기 4나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나 같잖아요. 맞아요? 얘두 개는 어떻게 한 거야? 더한 게 아니라 곱한 결과가 나오죠? 얘는 곱하면 되겠죠? 맞아요. 쟤는 곱하는 거예요. 2의 24승. 2의 Q의 4승이에요. 얘는 뭐예요? 2의 48승. 그죠? 48승, 2의 24승, 2 곱하기 Q의 4승이에요. 우리 이 2를 없애야 되겠지? 이 앞에 있는 2를. 맞아? 양변을 2로 나눠주는 거지. 2로 나눠주는 거지. 2로 나눠주면 어떻게 돼? 곱하기 2분의 1을 하면 되잖아. 곱하기 2분의 1. 그지? 여기다가도 곱하기 2분의 1, 여기다가도 곱하기 2분의 1을 할 거야. 2분의 1은 여기도 해줘야 되고, 여기도 해줘야 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2로 해주고, 2의 48승이 된단 말이야. 빼기 2로 해주고, 2의 24승이 된단 말이야. 얘는 약분되니까 그냥 Q4만 될 거야. 그죠? 맞죠? 쉬워요. 이거는 여긴 1이 있는 거랑 마찬가지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이 관계는 어떻게 하느냐? 여기는 위에 2가 몇개 있어? 48개가 있지. 곱하기로 쭉. 하나 지우면 어떻게 돼? 47개가 남겠지. 약분하면. 맞아요? 맞잖아. 여기 2가 48개가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가 48개 곱해져 있는 거잖아, 분자에. 여기 분모에 하나 있으니까 분모 분자 한 개씩은 지워도 되겠지? 그럼 47개만 남겠지? 이거는 47 빼기, 이건 다르게 쓰면 2에 48 빼기 1이랑 마찬가지야. 이게 이거랑 똑같은 거야. 알겠니? 빼기 이것도 어떻게 2의 24 빼기 1이랑 마찬가지야. 이게 이 소리예요. 곱하는 건 어떻게 한다고? 곱하는 건 더하고 가로 있는 거는 곱해주고. 알았죠?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Q의 4승이에요. 이거는 뭐예요? 2의 47승 빼기 2의 23승이 되겠죠?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Q4가 돼요. 그죠? 우리 이걸 계산하면 계산기가 돌아갈 것 같아? 이게? 2의 47승이 돼? 안 돼요. 힘들어요. 못 계산해요. 알았죠? 어마어마하게 큰 숫자예요. 답은 저희가 거듭제곱도 좀 배워오게 됐어요. 거듭제곱도 다시 봤어요. 난 거듭제곱 나눗셈도 봤고 곱셈도 보고 그지? 그랬어. 인수정리 보도록 하죠.
당식이 있어요. 당식이 이거로 나누어 떨어진대요. 당식 FX가 있대요. 걔는 X의 3승 더하기 AX의 제곱. 아, 여기 두부 만들다가 이렇게 된 거, 이거 엄청 추하네. 미쳐.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3이에요. 근데 얘가 뭐라고? 뭘로 나눠 떨어져요? X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3. 이걸로 나누면 나눠 떨어진대요. 그냥 목이 QX가 존재하겠죠? 그죠? 그럴 때 상수 AB를 구하래요. 일단요, 얘로 나눈다라고 그랬는데 얘가, 인수분해가 돼요. X제곱 더하기 A 더하기 B가 여기 와. A 더하기 X의 제곱 더하기 A 더하기 B의 X 더하기 A 곱하기 B 형태예요, 요게. 응? 요거는 A 더하기 B고, 요것은 뭐예요? A 곱하기 B예요. 그쵸? 만약에, 3 곱하기 마이너스 2를 해봐. 마이너스 3이 나오지? 얘두개 더하면 2 나오지? 맞죠? 얘랑 얘예요. 그럼 얘를 어떻게 쓸수 있어요? 우리는 x 더하기 3, x 마이너스 1. 얘 x의 제곱, 그 다음에 얘는 이거, 이 번갈아서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x, 3x 하니까 얘가 되죠? 그죠? 맞아요? 얘가 인수분해한 거예요. 알았죠? 이게 딱 돼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 이거 다시 한번 쓰면요. x의 제곱 더하기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3인데요. 얘가 x 더하기 3, x 마이너스 1에 qx 이렇게 나눠진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0. 그지? 더하기 r은 0이에요. 그죠? 양변에 마이너스 3을 대입을 하면, 그죠? f. 일단 f1부터 보자. f1을 넣으면 뭐가 돼요? 여기 촥 0이 되겠지. 맞아요? 0이 될 거예요. 그죠? 여긴 0이 될 거예요. F2를 넣으면은 여기는 뭐가 돼요? 1이 되겠지? 1의 제곱이니까. 1 넣으면 3제곱인가 봐요. 그죠? 3제곱이다. 2, 그래도 1이에요. 더하기 A가 되겠죠? 1의 제곱에 곱하기 A니까 얘는 더하기 B가 될 거예요. 더하기 3이 될 거예요. 그게 뭐가 된다고요? 근데 일로 봐. 여기 조합 0이 나오잖아요. 이게 0이 돼야 돼. 이게 0이 돼야 돼. 그 다음에 F-3. 마이너스 3을 여기다 넣을 거야. 마이너스 3의 세제곱이니까 마이너스가 살겠지, 그지? 27이겠죠? 생각을 하세요. 마이너스 3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는 없어져서 플러스가 될 거예요. 9a가 될 거예요. 그죠? 9a가 될 거예요. 마이너스 3b가 되겠지? 마이너스 3b가 되겠지. 더하기 3이에요. 그게 뭐가 나와야 돼? 0. 여기다 마이너스 3 넣으면 여기 다, 이쪽 변은 다 0이 될거 아니야? 그죠? 0. 맞죠? 자, 우린 식을 두 개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깔끔하게 한번 봅시다. 아, 귀찮아. A 더하기 B. 저 먼저 식 볼게요. A 더하기 B는 여기 4가 있는데 마이너스 4라는 식이 하나 나오겠지? 맞아요? 그 밑에 거 볼게요. 일단 다 3으로 나눌게요. 세수 없어. 응? 3으로 나눌게요. 다 3으로 나눠지지? 3으로 나눠지지? 3으로 나누면 마이너스 9가 될 거예요. 그죠? 더하기 3a가 되고요. 마이너스 b가 되고요. 더하기 1이 될 거예요. 그게 0이 되죠. 맞아요? 자, 얘랑 얘를 계산하면 뭐예요? 마이너스 8이죠? 마이너스 8.
마이너스 8 더하기 3a가 될 거야. 여기 마이너스 b가 돼 있으니까 얘만 이렇게 또 넘어가면 b가 될거 아니야. 맞아? 우리 이게 편하니까 여기다가 b를 넣자고. 여기를 b를 넣자고 대입을 하자고. 그럼 문자가 하나가 되겠지? 저기다 넣는 거야. a 더하기. 자, 이걸 넣으면 되지? a 대신 마이너스 8 더하기 3a. 이걸 a, b 대신 넣은 거요. 그치? 넣은 거요. 그게 뭐가 나와야 되는 거요? 마이너스 4가 돼야 되는 거야. 자, 이건 가로. 그냥 없애줘도 돼. 여기가 플러스니까. 그죠? 없애줘도 돼. 그러면 4a가 되겠죠? 4a가 되겠죠? 두개 더하면 마이너스 8은 마이너스 4가 되겠죠? 양변에 더하기 4, 8을 해줘. 더하기 8. 여기도 더하기 8, 여기도 더하기 8. 양변에 똑같이 해줘도 똑같은 거야. 그지? 얘도 좌, 그죠? 그럼 얘가 없어지잖아요. 그죠? 얘를 넘기는 거랑 똑같은 거야. 그럼 4a만 남고요. 여기는 4가 돼요. 맞죠? a는 뭐예요? 1. a가 1이면 b는 마이너스 5가 돼야 되겠지? 맞아? b는 마이너스 5. 그죠? 똑같죠? 책 보면 그렇게 돼 있죠? 맞아. 그 다음에 14-1번 보도. 다항식이 있어요. 다항식이 X의 4승, X의 4승 더하기 PX 제곱 더하기 Q, 그죠? Q가 이게 뭐 fx겠죠? 뭘로 나눠 떨어져? x-1 곱하기 x의 제곱 마이너스 3으로 나눠 떨어진대. 이걸로 나눠 떨어진대. 그때 상수 pq의 값을 구하여라 라는 거야. 아, 그러면 ab로 되어 있으나 pq로 되어 있으나 그거는 상관이 없어요. 응? 아무 상관없어. 자, 그럼 보도록 하자. 14-1이지. 자, 이게 fx잖아요. fx라고 하면 다시 써볼게. x의 4승 더하기 px의 제곱 더하기 q를 뭘로 나눠? x-1, x제곱 마이너스 3 얘로 나누었을 때 목이 qx야. 나머지가 뭐라고 그랬어? 나누어 떨어진다라고 그랬으니까 나머지는 빵. 그지? 더하기 r은 없어. 그죠? 이렇게 식을 쓸 수가 있어요. 우리는 양변에다가 넣으면 돼, 넣으면 돼. 뭐를 넣을 거야? 여기를 0으로 만드는 애, 여기를 0으로 만드는 애. x는 2를 넣으면 되겠지, 그지? x제곱은 뭐를 넣으면 되겠어? 3. 맞아? 3을 넣으면 돼. 이두 개를 양변에 대입할 거야. 양변에 x는 1을 대입. 1이니까 1이 1의 4승이죠. 1 넣으면 여기 p 남죠. 그죠? 맞아요? q 남죠? 1 넣으면 여기 쫙 0이 되겠죠. 그죠? 식 하나 나왔어. 또 양변에 뭐를 넣어? 양변에 X제곱은 3을 대입할 거야. X제곱. X제곱에 뭐랑 마찬가지라고 그랬어, 이건? 제곱이라고 그랬잖아. 두개 곱하면 4 되잖아. 그지? 더하기 P의 X.
3 넣어도 되겠죠? 돼요? 그죠? 여기다 뭘 넣을 거예요? 3 넣을 거예요? x제곱 대신. 그지? 더하기 q가, 맞아요? 0 나오겠죠? 여기는? 쭉 0이 되겠죠? 맞아요? x제곱의 제곱인데, 이게, 응? 이게 x제곱의 제곱이잖아요. 그래서 x제곱 대신 3 넣은 거예요. 어려워? 응? x의 4승은, x의 4승이 뭐야? x 곱하기 x 곱하기 x 곱하기 x잖아요. 자, x의 제곱은 x 곱하기 x잖아요. 그죠? 그게 두 개야. x 곱하기 x. 그지? 어차피 네 개야. 똑같아. 맞아요? 이거랑 이거랑 똑같잖아요. 어렵네. 됐죠? x 제곱의 제곱이야. 이게 x의 4승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얘도 0이 되니까, 그지? 양변에 x제곱은 3 넣었으니까, 여기다 3 넣으니까, 그지? 얘는 9가 되겠죠? 얘는 3p가 돼요. 3p가 돼요. 얘는 q예요. 얘랑 얘랑 구분을 할수 있어야 되겠죠? 그죠? 얘가 q인지 군지 구분을 못하면 안 되겠죠? 좀잘못 썼는데, 절대 저런 걸로 헷갈리면 안 돼요. 여기서, Q를 갖고 들어오는 게 낫겠지? P를 만들어서 또 하면 또 3을 다 곱해야 돼. 그지? 복잡해져. 그러면 여기에다가 Q를 대입하는 게 나을 거야. 그지? 그러면, Q는 얘네 다둘다 이사 보내면 마이너스 P 마이너스 1이 되지, 맞아요? 아, 얘 마이너스 1이 될 테고 얘 마이너스 P가 되겠지. 변을 옮기는데, 그지? 그러면 Q 대신 1로 들어올 거예요, 얘가. 그지? 맞아요? 얘는 9였어, 9. 그지? 자, 9 더하기 3P 더하기 Q 대신 들어오는 게 마이너스 P 더 마이너스 1이에요. 그죠? 그것은 0이에요. 그죠? 맞죠? 이렇게 되겠죠? 자, 얘는 9는 이렇게 쓰면 되겠다. 더하기 3P 마이너스 P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되죠. 얘는 2P지. 그지? 2P. 얘는 8. 8인데 넘기면 마이너스 8. 그지? 따라서 p는 뭐가 나와야 돼? 마이너스 2가 돼야 돼. 마이너스 4가 돼야 되나요? 마이너스 4 곱하기 2가 마이너스 8 나오잖아요. 그죠? p가 마이너스 4. p가 마이너스 4야. 그 앞에 2 마이너스 주면 플러스 4가 되겠지? 플러스 4에다가 마이너스 1 하면 플러스 3이 되겠지? 그지? q는 뭐가 되는 거야? 3. 그죠? q는 3. 14-2의 뭐야? 그죠? 맞죠? 맞아요. 자, 글씨 똑바로 쓰라는 말좀 제발 좀, 그죠?